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사연TV의 물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생후 17일 된 루티노 모스코 블랙 구피 치어인데요. 생후 17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크죠. 오늘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켰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 통발로 10분 안에 50마리 잡은 영상은 반응이 나쁠 줄 알았는데 정말 더 나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열대어 영상만 올려야 되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녀석들이 부모 개체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관심 없다더니 구피 40만원어치 산 아내를 고발합니다 라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영상이 재미있었는지 조회수가 2만을 기록하면서 덕분에 구독자 수 1000명을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 영상의 40만원 중 8만원이 이 녀석들입니다. 루티노 모스코 블랙의 최고 매력은 몸에서 여러가지 색깔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이 오묘한 색깔 때문에 저희 아내 최애 구피가 되었답니다. 요즘은 직접 환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렇게 이쁜 녀석들이 피쉬팜에서 저희 집으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어를 낳았습니다. 치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차례에 걸쳐서 낳았는데 조금 큰 녀석들이 17일 된 녀석들, 조금 작은 녀석들이 14일 된 녀석들입니다. 겨우 2주 만에 이렇게 통통하게 벌써부터 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동안 제가 키웠던 녀석들에 비해 월등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수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최고의 돼지치어들입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지 말씀드릴 건데 정석적인 방법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저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치어를 브리딩 해봤고 효과를 봤기에 저의 경험을 공유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봐도 굉장히 통통하죠. 제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댓글로 막 욕하는 분들도 있어. 무서워 죽겠어 아주. 약 30마리 정도 되는 이 녀석들이 살기에 이제 25큐브 어항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30큐브 어항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좁은 집에서 부모님들이랑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 어항이 치어들이 살게 될 러브하우스인데요. 원래 로돌프 구피들이 살던 어항인데 축양장으로 이사가면서 공실이 됐습니다. 가운데 몬스테라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가 생각나는 널찍한 잎인데 요 녀석들도 원래 정말 작았는데 어항에서 쑥쑥 크더라고요. 뿌리도 굵죠. 이렇게 해서 이사를 완료했는데요. 옮기면서 보니까 34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6마리는 부모님 어항에 남겨두고 나머지 28마리만 이사해줬습니다. 6마리는 루바망 밑으로 떨어지는 먹이를 받아먹고 살도록 하려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키웠냐면요. 잘 먹이고 환수 잘해주자 딱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키웠는데 탱크항에다가 하루 3번씩 생브라인을 주고 환수는 2일에 40%에서 50%씩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아 라는 마음이었죠. 아침, 점심, 저녁 브라인을 주면 아무래도 수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환수를 그만큼 자주 해줬고 중간중간 브라인 찌꺼기나 똥은 스포이드로 빼줬습니다. 그러니 치어들이 양껏 먹고 수질도 좋으니 모든 에너지를 성장에만 쏟아부은 것 같아요. 지금도 브라인을 뿌려줬는데 엄청 잘 먹죠?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3번씩 줬어요. 솔직히 하루 3번 생부 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두 통에 나눠서 하루 2번씩 걸러서 줬는데 이게 또 통통한 치어들 보고 나니까 보람도 되고 계속 이렇게 키우고 싶더라고요. 구피 키우면서 힘든 순간도 많고 즐거운 순간도 많은데 생브라인 이렇게 뿌려줄 때는 정말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치어들이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면 정말 내 새끼처럼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너무 잘 먹죠? 제가 사람 먹방은 잘 안 보는데 물고기 먹방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탈각 알테미아 먹방인데 이것도 애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정신없이 알테미아를 빨아들이는 모습인데 자꾸만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과급여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딱 적당량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에 비친 핸드폰 케이스와 그리고 저의 손이 시선을 강탈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사료먹는 걸 봐도 신기해요. 이번에는 히카리 싱킹 먹방입니다. PC팜 사장님께서 히카리 사료가 또 발색이 좋다 그래서 좀 치어 때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만 관심을 보이더니 그 다음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붙더라고요. 마치 축구 선수가 드리블을 하듯이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좀비들이 사람한테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아주 적극적이죠. 저게 지금 쟤네들이 뜯어먹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거의 모든 고기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사료를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죠. 아주 수조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렇게 드리블하면서. 와, 메시 드리블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몰아붙입니다. 공이 없어질 때까지 몰아붙이겠죠? 이렇게 100바퀴 돌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배가 정말 빵빵하고 귀엽죠.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루티노 모스코 블랙 치어들을 빨리 키운 방법을 한번 공유해 드렸고요.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저희 집 베란다 한번 보고 가세요. 이렇게 좀 야외에서 물배추를 키우고 있는데 물배추가 진짜 배추처럼 컸어요. 그냥 햇빛이랑 물만 있으니까 무한대로 번식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스킨잡서스들인데 요거는 뭐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지가 않아서 현재 부진잭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럼 이렇게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복번하세요. 물뽀. 오늘 뭐 먹었냐면요, 팔도 비빔면입니다. 야채를 넣고 그 다음에 김치도 좀 넣고 여러가지 고명을 좀 넣고요. 요거는 참고로 한 개 반 넣은 거라서 양념은 하나 양만 넣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고추장이랑 참기름이랑 마늘이랑 이런 거에서 양념장을 추가해서 만들 거예요. 한 개 반인데 좀 많아 보이나요? 제가 양이 원체 적어서 사실 요것도 좀 부담되는 양입니다. 열심히 슥싹슥싹 비벼줍니다. 이게 비비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고추장을 좀 더 추가했어요. 이렇게 추가하니까 좀 딱 맞더라고요. 거의 3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은 몰골로 우걱우걱 비빔면을 먹습니다. 이때 무슨 영화였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서 먹었었는데 영화에 집중하느라고 별로 맛있게 먹지를 못하네요. 연두도 3일 이상 안 했더니 수염이 듬성듬성 짙게 나 있습니다. 아주 TV 보느라고 제대로 넘기지도 않네요. 그래도 직접 만든 양념장이 효과가 있었는지 맛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팔도 비빔면 양념장이 최고지만 혹시 저 같은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도 고추장과 그리고 매실액기스 그리고 참기름 그다음에 뭐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양념장을 만들어서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신 열무김치도 먼저 먹었는데 요것도 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오늘 뭐 먹었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뿔뿔.